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오늘 앞에가 셔츠가 되게 심플하죠? 오랜만에 이거 달린 거 입고 왔는데, 사실 오늘 내가 이거를 입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응? 안중근 장군이 말했던 이 얘기를, 응? 안중근 장군이 말했던 이 얘기를 오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해왔던 게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라고. 그래서 부제는 미국과 탈레반의 전쟁. 사실 오늘 이 얘기는 이게 유튜브에서 좀 수위 조절을 잘못하면 노란 딱지를 먹을 수가 있는 그 수위가 있기 때문에 좀 사진은 최대한 첨부를 안 하도록 하겠어요. 아프가니스탄 국기도 없어요. 자, 아프가니스탄이 124년의 역사 동안, 그러니까 근대 아프가니스탄 124년의 역사예요. 이 124년의 역사 동안 국기를 무려 22가지, 한 스물 몇 번을 국기를 바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국기를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가 카불이라는 도시인데 이 카불이라는 도시가 해발 1791m나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 카불이라는 도시만큼 진짜 우리나라가 해발 1000m가 넘는 지대에 특히 남한 지역 기준으로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 도시가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산지대에 시 단위의 행정구역이 있는 지역이 태백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단위 행정구역 중에 진짜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가 태백시밖에 없는데 그 태백시도 사실 해발 1000m 밑에예요. 보통 해발 1791m?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높은 데 올라가려면요. 설악산 대청봉이 해발 1700이 조금 넘거든요. 오대산 비로봉도 1700이 안 돼요. 한 1500대야, 비로봉이? 오대산 비로봉이 해발 1500대고, 저기 이란 수도 테헤란? 거기가 해발 높이가 저기 원주 남쪽에 그 치악산? 한 그쯤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 카불은요, 설악산 대청봉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워요. 설악산 대청봉은 춥기라도 하지, 저기는 더워요. 카불은 덥고요. 고산지대인데 더워요. 그러니까, 고산지대의 더운 기후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 멕시코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좀 숨쉬기도 힘든 곳이긴 한데, 어쨌든 카불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그 동북쪽에 있는 도시죠. 어쨌든 그 정도로 더운 지역인데. 그리고 이제 주요 도시로는 뭐 마자르이샤리프, 칸다하르, 헤라트 등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는요. 대부분이 고산지대에 이면서 마른 지역이에요. 한 서남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조금 지대가 낮아요. 해발 고도가 조금 낮은데 거기도 마른 사막지대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 약간 실크로드를 지나는 그런 실크로드가 아프가니스탄의 동북쪽을 지나는 그런 그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요. 이따가 지도를 보여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북동부 지역이 해발 6000m 이상의 고산들이 많아요. 그 힌두쿠시 산맥이라고 어떻게 보면 히말라야 산맥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고산지대이면서도 마른 지역이 있다 보니까 좀그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면 죽어나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해발 1492m라는 노샤크 산인데 뭐 에베레스트가 해발 8000 후반대죠. 해발 8000 후반대가 에베레스트가 그 정도니까. 뭐,
상당히 높은 난이도에 자랑하고 있는 네, 그 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쪽으로는 잘안 가죠. 이쪽 코스로는 잘안 가요. 아프가니스탄은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이 된 상태인데 솔직히 어떻게 가? 자, 힌두쿠시 산맥이라는 이름 자체가 힌두교 사람들이 죽어간 무덤이란 뜻이에요. 힌두쿠시라는 말뜻 자체가 힌두교 사람들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니들의 무덤이다. 응? 그래서 그 인도에서 납치돼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던 길에 가다가 얼어 죽었단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갑차라든지 전차라든지 사람들이 좀 이런 쪽에 이제 진입이 안 돼가지고 그 진짜 헬리콥터만 진입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할 때는요 그래서 처음에 특수부대가 먼저 갔어요. 그 정도로 대규모 병력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 론 서바이버라는 영화를 그 내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레드윙 작전을 배경으로 한이 곳인데 통신이 두절이 돼가지고 주인공이 한 명만 생존한 곳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고도가 너무 높으니까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그 지역에 따라 기후의 차이 커요. 물론 이 아프가니스탄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고 그냥 내륙 국가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트여 있는 곳이 없으니 그야말로 고립된 나라라고 할수 있죠. 즉 해서 세계에서 개발 도상국들 중에서도 제일 후발주자예요. 보통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후발 개발 도상국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냥 뭐 후진국, 가난한 나라 약간 뭐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1970년대부터 내전이 끝나지도 않고 있어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로 이 나라가 계속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국이 근대 시대에 딱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영국은요, 이 무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동인도 회사를 폐지하고, 그 인도 제국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 제국의 황제를 영국 국왕이 겸하는 식으로 하면서, 영국이 이제 인도를 그 식민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출했던 곳이 이곳이었어요. 근데 영국도 여기서 기존 정권을 붕괴를 시켜놨는데 결국은 철수를 하죠. 나중엔 철수를 시켜요. 소련도 그래. 소련도 공산주의 국가 만들어 놨다가 철수시켜요. 미국도 이번에 철수했죠. 그만큼 다른 나라 강대국들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좀 뭔가 본전은 제대로 못 뽑는 그런 이 나라들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는데, 자, 부패 인식 점수가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0점 만점 중에 8점이었다 그래요. 이 기준의 공동순위가 소말리아가 있고 북한이 있는데, 소말리아는 지금도 일부 지역이 무정부 상태고요. 정부가 통제가 안 되는 지역이고, 북한이야 뭐말안 해도 알죠. 그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인해서 그 굳이 우리가 굳이 뭐 우리나라 북한에 대해서 계속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자체예요. 물론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이 그 근대 학교들을 많이 세워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2점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마 내년 이후에 아마 다시 내려갈 거예요. 그 부패 인식 랭킹이 많이 내려갈 거예요. 북한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
탈레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제국의 무덤이라는 그 지리적 기반을 갖고 있어요. 실크로드가 아무래도 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가요. 사막길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가다 보니까 마찰이 잦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항상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 땅을 점거를 하거나 쳐들어오는 정복자들의 군대들과 싸우거나 그래야 살아남는 곳이었어. 그래서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도 원래 아바스 왕조가 서기 8세기 때 이제 시작된 왕조인데 카불을 점령한 시기가 서기 9세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이 지도를 갖고 오면 한 지금 이 정도 위치가 돼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이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내가 레이저 포인터로 갖고 와보면, 자, 카불이 여기에 있죠. 내가 일부러 카불을 한 지도의 한 가운데쯤으로 오게 해서 캡처를 해봤어요. 근데 카불이 동북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도 사실 그 내륙으로 많이 그 치우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도 여기 이제 뉴델리, 델리, 사실 델리가 요 옆에이긴 한데, 인도의 뉴델리도 그렇고, 이 네팔이라는 나라 자체도 그렇고, 이 비단길에 걸쳐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 네팔이라는 도시가, 아니, 네팔이라는 나라가, 이 네팔하고 중국의 국경이, 네, 히말라야 산, 히말라야라서, 여기 지도 이렇게 걸쳐 있는 곳이 히말라야고요. 여기가 히말라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힌두쿠시 산맥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힌두쿠시 산맥. 이쪽으로 가면 히말라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은 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야지 인도를 진출할 수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뭐냐, 사마르칸트라는 도시가 아마 한 이쯤일 거야. 한 이쯤에 사마르칸트가 있어요. 사마르칸트가 지금 이름이 어딘지는 내가 정확하게는 안 찾아봤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 몽골, 이 몽골에서 이쪽으로 진출할 때도 이 바그다드를 진출할 때도 여기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야 되고요. 자, 중국에서 중국의 여기 시안시, 여기가 이제 서안이죠. 장안, 그리고 여기 청도시, 성도, 옛날에 그 성도 익주성이라는 그 익주성, 그 이제 총나라의 수도였죠. 그리고 여기 충칭, 중경이죠. 임시정부가 이제 우리 광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도시. 어쨌든 이 중국에서도 이 비단길 이쪽 하면 이 티베트를 지나가지고 뭐 이제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좀 북쪽으로 해서 가면 위구르고 좀 남쪽으로 해서 가면 이제 티베트. 하여간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야 이란의 테헤란으로 해가지고 바그다드로 들어갈 수 있는, 어쨌든 이 비단길의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다는 거예요, 이 아프가니스탄이. 아, 물론 여러분들 흔히 이제 도로교통의 비단길이라고 할수 있는 그 아시안 하이웨이가 있어요. 나중에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따로 컨텐츠를 다뤄보긴 할 건데,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타면 맨날 보는 거 있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 경부고속도로가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 중에 일부 구간인데요.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은 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가지는 않아요. 그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 같은 경우는요, 이 터키, 이라크, 이란, 그리고 인도로 바로 들어가요. 그 아프가니스탄을 거치지 않고 인도로 들어가요.
물론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좀 걸쳐가는 길이 있다고 하면 아마 여기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빼겠죠. 노선 조정을 하면 되니까. 인도, 그 다음에 그 아시아나 하이웨이 1번은요. 그 태국을 거쳐요. 그 태국, 중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육로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 구간은 좀 끊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일본의 고속도로들을 연결한 게 아시아나 하이웨이 1호선이에요. 그리고 아시아나 하이웨이 6호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시아나 하이웨이가 두 개가 있어요. 아시아나 하이웨이 1호선이 경부고속도로고 아시아나 하이웨이 6호선이 동해고속도로로 해가지고 동해고속도로는 블라디보스토크, 하얼빈 그 다음에 그 블라디보스토크 하얼빈, 그 다음에 이 시베리아 횡단을 해가지고 모스크바로 가는 게 아시아나 하이웨이 6호선이에요. 뭐, 어쨌든 우리나라 아시아나 하이웨이는 그런, 뭐, 아프가니스탄을 거쳐가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지배했던 제국이 이렇게 페르시아 1기랑 2기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그, 이제 근대 이란의 그 국가로 들어가기 전에는 아케메네스 왕조, 사산 왕조, 사파비 왕조, 카자르 왕조가 있는데, 물론 그 중간에는 이제 이슬람 세계한테 완전히 그 지배를 당했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케메네스 시대랑 사산 시대까지는 페르시아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직접 지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가 알렉산드로스한테 정복이 되잖아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이 약간 이제 그리스를 뿌리를 두고 있는 왕국이긴 한데, 박트리아 왕국에 이어서 파르티아 왕국이 있었고, 그 파르티아 왕국이 이제 사산왕조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 파르티아 왕국의 마지막 수도가 크테시폰이었는데, 그 크테시폰을 사산왕조가 그대로 수도를 쓰거든. 아케메네스 시대 때는 수도가 수사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사산왕조가 망한 다음에, 근데 이제 사산왕조도 그 아프가니스탄을 언제 차지하게 되냐면 인도 북부에 있었던 쿠시안 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나서 지배를 해요. 그 쿠시안 왕국, 간다라 미술로 좀 유명한 나라인데. 뭐 오늘은 그렇게 심하게 다룰 건 아니고 쿠샨 왕국대기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이 불교계의 역사에서 쿠샨 왕국 시대를 전후로 해서 이 쿠샨 왕국대 대승불교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세계가 이쪽을 지배를 하다가요 몽골이 이쪽으로 진출은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을 찡기스칸은 완벽하게 전복하지는 못해요. 그 후예들이, 그 차가타이칸의 후예가 티무르거든요. 그 티무르 제국쯤 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직접 지배를 하게 돼요.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잖아요. 다리우스 3세가 정복을 당하죠. 다리우스 3세 때 이제 다리우스 3세가 부하한테 암살을 당하죠. 베수스를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잡는데 그 알렉산드로스가 이수스 전투에서 이겼던 배경이 자기가 이제 자기의 비밀병이었던 기병대를 이끌고 측면 공격을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수스 전투 때그 페르시아가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알렉산드로스가 이기거든요. 어쨌든 그 이후 이제 사실상 승부는 갈렸는데 그 인도 원정 때 그러니까 그 다리우스가 죽은 다음에 이 알렉산드로스가 인도를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알렉산드로스는 인도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았나 봐. 그때는 이제 지구가 둥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인도를 넘어가려고 이제 인더스 강 쪽으로 가. 인더스 강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는 완벽하게 정복을 못 해요. 좀 사실 갠지스 강까지 갔으면 모르겠는데 인더스 강 인근까지 가고 말았던 이유가 사실 이 인도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싸우다가 코끼리 부대에 고전을 하다가 자기도 그막 화살을 맞고 막 부상을 입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술까지 받아요. 거기서 이제 부상까지 입고 수술까지 받는데 그 알렉산드로스가 결국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전쟁이 이제 루즈해지죠. 전쟁이 루즈해진 것도 있고 사실 부하들이 마케도니아랑 그리스부터 출발을 했다 보니까 좀 제발 폐하 전쟁 좀 그만하고 우리 좀 돌아가요. 고향으로 좀 돌아가요. 약간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그래서 인도 원정을 끝까지 안 가고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로 돌아가.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3세의 큰딸하고 결혼을 해놓고 나서는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버려요. 어쩌면 그 알렉산드로스도 벌집 건드렸다가 괜히 벌한테 좀 쏘여서 맞고 그냥 아유 귀찮아 있다가 그래 바빌론으로 간 다음에 아프리카 한 바퀴 돌고 가자. 이집트도 점령했으니까 이집트 쪽으로 출발해서 아프리카 한 바퀴 돌고 가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아마 좀 말라리아 이런 거에 걸려서 그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 그 어쨌든 이제 그 바빌론에서 죽어요. 바빌론에서 죽는데 그 이후에 마케도니아의 제국이 분열이 돼버리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부하들의 불만도 커지고 어쨌든 벌집을 괜히 쑤신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몽골. 자, 칭기스칸이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게 선조들에 대한 복수인 거예요. 금나라 원정을 가요. 자, 금나라 원정을 가는데 이제 금나라 북경을 불태우고 그 금나라 수도가 이때 개봉으로 피신을 하죠. 개봉으로 이제 내려가요. 개봉이 북송 때 마지막 수도였거든요.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개봉은 나중에 그 칭기스칸의 다음 황제인 오고타이가 가한이 돼가지고 그 금나라 멸망시킬 때 이제 개봉을 점령을 하거든요. 그 오고타이가 금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러니까 칭기스칸은 금나라를 한 반식민지로 만들어놔요. 속국으로 만들어놓고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금나라 원정을 끝내고 그 울란바토르 자기들의 본거지로 돌아가. 돌아가고 이제 금나라하고 전쟁을 했다 보니까 좀 이제 서역 쪽의 대국이었던 호라즘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이 호라즘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문제는 호라즘에 사절단이랑 상인들을 보내요. 이 상인들을 보내는데 이 사절단이 완전히 학살을 당해요. 이 학살을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신을 보내, 사제를 보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호라즘 그 이슬람 세계에서는 황제를 술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술탄이 징기스칸이 보내놓은 그 사신의 그 머리를 빡빡 밀고 아주 그냥 온갖 보육을 다준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징기스칸이 네, 극대 노를 해요. 근데 이제 극대 노를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준비를 해서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예 이 호라즘 그 싹쓸어버리려고 그 진출을 하죠. 근데 이때 이미 징기스칸이 이미 이때 나이가 한 50대, 60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자 책봉까지 해놓고 가요. 오고타이를 태자 책봉을 해놓고 가. 만일에 대비해서. 어차피 이제 몽골 같은 유목민족들은요, 마다들이 그 뭔가 물려받질 않아요. 오히려 마다들부터 그 세력을 쪼개갖고 나가. 그게 이제 유목민족들의 전통이어가지고 다 쪼개갖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고타이 칸국은 땅이 되게 조그맣 거야. 그래서 오히려 첫째 아들, 둘째 아들들이 막 그렇게 둘째 아들이 아마 차가타일 거야. 어쨌든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런 쪽으로 갈수록 더 멀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보통 이제 아빠가 갖고 있던 이 땅은 아들이 맞죠. 뭐 어쨌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고타이를 태자로 책봉을 해요. 셋째였는데 오고타이를 툴루이가 너무 어렸거든. 그래서 툴루이는 거의 그냥 오고타이랑 같이 붙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물론 이제 오고타이도 이 호라즘 원정에는 동참을 해요. 그 공을 좀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들까지 동원하고 손자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진짜 막 사위 손자 다 동원해. 가족들 다 동원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대군을 동원해서 호라즘을 썰어버리는데요. 이제 사마르칸트는 그래서 완전 쑥대밭이 되지. 그런데 이제 조금 남쪽으로 진출해 이 아프가니스탄을 건드려요. 벌집을 건드리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칭기스칸의 손자인 무투겐이 전사를 해요. 무투겐이 전사를 하니까 칭기스칸이 그야말로 극대노를 한 거야. 극대노 해가지고 야 복수한다 해서 1년 동안 공격을 하는데 완전히 점령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뭐 카불 이런 쪽은 점령을 했다 쳐요. 비단길, 그러니까 비단길에 대한 경영권은 장악을 해요. 몽골이 비단길 경영은 운영권은 장악을 하는데 그 남쪽을 점령을 못해요. 저항 세력한테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게릴라군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그 동북부 지역이 그 해발 6,000m 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몽골의 주력 부대인 기병이 제대로 활약을 하겠냐고. 유목민족들의 주특기인 기병인데 기마병들이 활약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릴라전이 약한 거야, 몽골이. 몽골이 어떻게 보면요, 이제 초원지대에서 살았잖아. 그 몽골이 이제 동쪽에 고려랑 전쟁을 할 때도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키지 못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백성들이 다들 산으로 피한 거야. 우리나라는 산성이 발달했잖아요. 산성으로 다들 피해버리니까 기병들이 산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에서 기병을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랬던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기병을 키우기가 되게 힘든 환경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한번 여진정벌 한다고 별무반 17만 키우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몽골이 이제 산 지역으로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그 의병들을 제대로 상대하기 힘들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강화도로 도망가 버리니까 바다에서 못 싸우잖아. 그래서 강화도로 간 것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진 못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칭기스칸이 이 아프가니스탄 땅을 전부 다 먹지를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칭기스칸이 다시
본토로 철군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있어요. 부르칸산으로 그 철군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그 금나라 옆에 서하라는 유목민족이 있어요. 비단길의 길목을 쫙 자리잡고 번성을 했었던 서하라는 유목민족이 있었는데, 이 서하라는 유목민족이 처음에 몽골한테 충성을 하다가 까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서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서하를 다시 공격하러 갔는데, 이 가던 도중에 사냥길에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60대인데 부상이 악화돼가지고 그 서하랑 전쟁을 하다가 그이 중간에 죽어요. 징기스칸이 죽고 이제 오고타이가 황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서하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돌아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고타이가 즉위를 하죠. 그 오고타이가 즉위한 다음에 다시 동서로 모든 그 아주 그냥 그 형제들이 찢어져서 진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오고타이 형인 차가타이 칸이 이쪽을 이제 차가타이 칸국을 세우면서 쭉 진출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또 찢어져 가지고 일칸국이 그 일칸국 일이 일한 일칸 일한 거기서 이제 알수 있겠죠. 나중에 이란이 약간 이쪽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이란 쪽까지 진출을 해요, 몽골이. 그 이란 바그다드, 한 바그다드 근처까지 진출을 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칸국이 여기를 진출은 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기반으로 나중에 티무르 제국이 건국이 되지. 일칸국이 망한 이후 티무르 제국이 건국이 되고, 어쨌든 근데 이제 티무르 제국은 핏줄은 칭기스칸이 있어요. 칭기스칸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약간 이슬람 영향을 많이 받지.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칭기스칸은 그 이때 죽고 후손들이 더 정복을 하러 가지. 사실 오고타이가 죽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찍 죽어. 오고타이가 생각보다 일찍 죽었는데, 일찍 죽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몽골은 진짜 한 유럽을 다싹 쓸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건 100년 전쟁도 없긴 하겠다. 잔다르크도 안 나왔겠고, 잔다르크가 몽골하고 싸웠을 수도 있어. 그 몽골이 거의 우크라이나, 폴란드 막 그런 데까지 찍고 오거든요. 찍고 오는 이유가, 찍고 돌아와. 그때 이제 그 오고타이가 죽어가지고 그 쿠릴타이를 하러 돌아가야 됐거든. 이제 다음 황제를 정해야 되는 그 쿠릴타이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랬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차가타이 칸의 후예인 티무르가 이 중앙아시아에다가 제국을 건국을 하죠. 또 이제 비단길 경영을 하는데, 그 이제 무굴 제국이 직계 가족이 티무르의 후예예요. 티무르의 5세손일 거야, 아마. 티무르의 5대손? 그리고 외가 쪽이 칭기스칸의 10세손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티무르랑 칭기스칸의 피를 이어받고 있는 그 무굴 제국이 세워진 이후로, 근데 이제 무굴 제국이 원래는 이제 사마르칸트에다 나라를 세우고 싶었는데, 사마르칸트에다는 세우지 못하고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인도 북쪽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근데 이때 무굴 제국의 제3도시가 아프가니스탄의 도시 중 하나인 헤라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이 우즈베키스탄의 그 전신인 부하라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 일대를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무굴 제국의 그 인도 쪽 땅은 이제 영국이 먹고, 약간
그러니까 아우랑제브 이후에 몰락을 하잖아. 그때 이제 땅은 많이 뺏겨요. 그래서 잠깐만 여기를 멸망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아프가니스탄 지역 점령이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어쨌든 그 이후 페르시아 제국 사파비 왕조가 여기까지 땅을 넓히게 돼요. 그 이제 나디르샤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의 활약으로 지금의 이제 이란 땅으로 이때 들어갈 때가 생겨요. 그 물론 이제 무굴 제국이 몰락한 이유는 아우랑제브가 인두스를 부활시키거든. 그래서 그 이제 무굴 제국이 원래는 약간 그 이슬람 베이스였는데 힌두교하고 시크교의 불만을 받게 된 거야.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두라니 왕조가 생겨요. 그래서 두라니 왕조가 그 카자르 왕조로부터 반란을 성공을 할 거야. 페르시아의 카자르 왕조.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래서 독립을 했는데 내분으로 이제 사실상 붕괴가 되죠. 그 내분으로 붕괴가 되고 영국이 그 인도 제국의 그 병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오는데 1차 전쟁은요. 영국이랑 인도에서 추출한 병력을 뽑아요. 근데 병력 4,500명에다가 민간인까지 동원을 해요. 민간인들 갖다가 뭐좀 갖다 이제 정착을 시키려고 했겠죠. 근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동북쪽이 산골짜기에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도중에 그 통과해서 후퇴 경로를 이쪽으로 설정했다가 매복당했던 병력한테 전멸을 당해요. 그리고 인도로 돌아왔던 사람은 의사 양반 한 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2차 전쟁을 켜서 이기기는 해. 근데 진저리가 나가지고 여기를 직접 주둔하진 않고 허수아비 왕국을 세워서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그 영국이 인도를 먹고 있죠.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의 북쪽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있는데 이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가 점령을 해요. 그래서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가 그 러시아 영역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완충지대로 쓴 거지. 근데 이제 그 태국이 그 미얀마하고 베트남 사이의 완충이었잖아요. 그런데 태국은 중립국으로 놔둔 것과는 달리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이 간접적으로 조종을 한 거야. 그 외교권만 뺏었어요. 을사늑약처럼. 그래가지고 그 영국이랑 러시아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전쟁을 못하게 된 거지. 물론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가 이때 좀그 바로 옆에가 이제 페르시아 카자르 왕조가 있었는데 그 이때 이란 쪽에 이권도 좀 많이 갖고 가요. 그렇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이때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뭔가 좀비같이 살아남은 거지. 좀비같이 살아남은 거고. 그 다음에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근데 이때는 아프가니스탄이 이겨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이기는데 영국이 언제 독립을 승인하냐면요. 1919년 그 베르사유 조약 체결되는 그 타이밍 있잖아요. 그때 영국이 그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을 좀 사실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 안 시키긴 했는데, 그래서 이때 인도는
민족 자결주의 혜택을 못 받아요. 폴란드는 독립해. 폴란드는 그 러시아 혁명 때문에 그 소비에트를 저지하고자 그 뭐냐 유럽이랑 일본이 그 적백내전에 관여를 하죠. 그래서 그 백색팀을 도와주죠. 물론 적군이 이겨요. 러시아는 적군이 이기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좀그 결국 유럽이 소련을 그 공산주의를 전복하지 못하잖아요. 일본도 나중에 철수를 하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뭔가 타이밍이 비슷한 거야. 왜냐면 이 아프가니스탄의 북쪽이 바로 소련이다 보니까 영국이 그 사실 좀 뺏기면 안 되는 거긴 했겠죠. 근데 영국이 이제 여기서 그 약간 우즈베키스탄이 소련의 영향권이 있는 걸 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한테 그래 니들 독립해라. 그냥 이 타이밍에 베르사유 조약 타이밍 때 그냥 독립시켜준 거야.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이랑 인도제국 그 영국령 이 사이에 국경이 성립되는데 이 국경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랑 파키스탄의 국경이에요. 왜냐면 인도제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게 1947년인데 8월 15일이에요. 1947년인데 이때 인도 연방이랑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종교 때문에. 인도는 힌두교 기반이고 파키스탄은 이슬람 기반이에요. 종교 때문에 갈라지고 말아요. 그러긴 하는데 이때 아프간족이 아프가니스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파키스탄에 사는 사람들하고 나뉘어버려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좀 중앙정부가 통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파키스탄은 좀 이슬라마바드라는 그 수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 탈레반의 간접 영향권이라고 보면 돼. 탈레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게 사실 파키스탄 때문이거든요. 빌라덴도 파키스탄에서 죽었지. 뭐 그렇다고 하고. 자, 그래서 1919년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독립한 다음에 이 1970년대 냉전 시대가 좀 끝날 때까지 이때까지가 아이러니하게 아프가니스탄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정작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잠깐 휴식, 세계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내전이 이어지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이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립 후에 아만울라 칸이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독립 후에 근대화 개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이 여러 민족들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퇴위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나디르 샤라는 왕이 즉위를 해요. 아만울라의 사촌인데 아만울라가 반발 세력에 의해서 퇴위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반발 세력을 사촌이 진압을 한 다음에 다시 왕위를 탈환을 한 거야. 그 다음 왕이 이제 모하마드 자이르 샤라는 사람인데 이 자이르 샤가 40년을 재위하면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최고 전성기를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수도 주변 지역만 번영했다는 거예요. 민족이 하나로 통합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자이르샤는요, 입헌군주제를 도입을 하고 그 정당 설립의 자유를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 냉전 체제에서 중립적인 외교를 펼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촌 동생이 다우드 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총리가 된 거야. 근데 이 다우드 칸은요, 소련하고 친했어. 그래서 소련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했다가 왕하고 의견이 갈려서 왕이 잘라버려요.
왕이 총리를 잘랐어. 원래 입헌군주제에서는요, 제1정당의 리더가 총리가 되잖아요. 약간 그 체제가 아니었나 봐. 아니면 왕이 그당 대표를 갈아치웠겠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다우드 칸이 빡친 거야. 그래서 자이르샤가 해외 순방하러 나간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켜버려요. 지금도 영국이 그 해외 순방을 엘리자베스 2세가 하잖아요. 그리고 내정을 총리가 하고. 잠깐만요. 어쨌든 그러는데 왕이 그 국내를 비운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쿠데타가 성공되고 왕정이 폐지가 돼요. 근데 이제 말이 공화국이지 다우드 칸이 독재를 펼치겠죠. 그리고 이때 자이르샤가 이탈리아를 망명을 하는데요. 2001년에 미국이랑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 탈레반 정부가 전복된 이후로 자이르샤가 귀환을 해서 국부층을 얻어요. 그래서 국부로서 죽어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미얀마의 그 아웅산 같은 사람이 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1973년에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다우드 칸이 대통령이 취임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독재 정치를 펴면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랑 공산주의자들을 탄압을 해요. 그 과정에서 암살이 돼버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에서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이 되죠. 근데 말이 민주공화국이지? 네. 말이 민주공화국이지. 대통령 일당 공산 독재가 펼쳐지는 거야. 인민민주당이 제1정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누르 모하마드 타라키라는 사람이 독재를 펼치면서 근데 문제는 이 독재가 1년밖에 못 가. 1년 만에 타라키가 암살이 돼버려. 그리고 이제 하피줄라 아미니라는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취임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하피줄라 아민도요, 1년도 못해요. 1979년 12월 27일에 소련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민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내가 124년 동안 국기가 22번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그 정권이 하나가 오래 가지를 못하고 막장 정부였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79년부터 있었던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래서 소련이 그 하피줄라 아민을 죽인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는데, 문제는 저항하는 게릴라 군대가 결국 10년 동안 끈질기게 버텨서 이겨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련이 공산주의 정부를 만들어 놨는데 지원 병력을 철수시킨 거겠죠. 그리고 1989년부터 1992년까지는요, 이 기존의 나지불라 정권이랑 무자헤딘 세력이 내전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뭔가 확실하게 못해두고 철수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련은 한 2, 3년 만에 해체돼 버려요. 그리고 이 1992년에서 1996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정부가 있는데요. 이 무자헤딘 정권이 내전에서 이기거든요. 근데 비공산주의 정권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약간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근데 탈레반이 1994년부터 약간 독일의 나치처럼 인기를 얻기 시작해요. 반정권 세력으로. 탈레반은
1994년에 수립했던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세운 무장단체들인데요. 그래서 이 실권자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요, 실권자가 암살을 당했거나 죽었거나예요. 모하마드 오마르는 그냥 좀 오래 살다가 죽은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보기엔 암살당한 것 같거든요. 누군가 공작원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탈레반의 이름은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파슈토어로 학생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왜 학생들이냐? 파키스탄 북부나 아프가니스탄 남부에 파슈툰족이라고 있어요. 파슈툰족이 학교를 마드라사라고 부르거든요. 이 마드라사 교육체계를 이수한 신학생들이 신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단체를 결성한 거야. 아니 요즘 나라들은요 국교가 없잖아요. 거의 재정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자들이 많지만 국교는 아니에요. 근데 이슬람권은요, 이슬람이 국교인 경우가 많아요. 이슬람이 국교야. 자, 그런데 이 사상적 기반으로요, 파슈툰족의 전통 교리가 파슈툰 왈리라고 있어요. 이 파슈툰 왈리가 자기들 멋대로 이슬람을 해석을 한다. 그 이슬람 근본주의 중에서도 극단주의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극단주의가 안 좋은 이유가 이거죠. 그래서 그 나름 이슬람 율법을 상식적으로 적용을 하기는 해요. 규율이 너무 엄정해서 그렇지. 그래서 파슈툰 안에서요, 이 하자라족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쟁도 되게 오래 갔고, 그리고 기존 정부가 너무 이제 무능하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지친 거야. 그래서 차라리 니들이 실권 잡아라. 그러니까 약간 거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좀 뭔가 안 좋은 방식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탈레반이 영토를 장악하고 나서 반인륜적이 된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파가 공식적으로는 그 이슬람 순위파 중에서 하나피파라고 있어요. 하나피파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사이비다. 순위파가 종파가 되게 많아요. 순위파가 한 이슬람의 80%에서 90% 사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시아파 국가고요. 그리고 이라크가 지금은 순위파인데 예전에 사담 후세인이 정권을 잡고 독재 정치를 하던 시절에는 그때는 시아파였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근데 이슬람의 하나피파가 왜 사이비 종파로 분류가 되냐면요, 하나피파는 되게 웃긴다. 여성 환자가 남성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신체를 노출해도 된다고 그래요. 여자들 원래 히잡 입어야 되잖아, 이슬람권은. 근데요, 그 파슈툰 왈리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교리가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며 여성의 명예를 수호하고 위협해서 보호해야 된다, 이런 교리가 있는데요. 탈레반은 여기서 자기들 멋대로 또 해서 그래. 여성은 의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남성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남성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도 안 된다면요, 그러면 여성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성이 의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여성은 병원 진료를 받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파슈툰 여자가 다른 부족의 남자랑 결혼하는 건 불이다 해서 명예적으로 죽일 수 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제 다른 남자랑 혼혈이 돼가지고 자손들이 그 파슈툰의 피가 흐려지는 걸 막겠다는 거지. 무슨 뭐 성골이야? 근데 이러한 탈레반의 사상적 기원을 제공한 사람은요, 그 인도 출신이다. 근본주의 이슬람 신학자인 아불 알라 마우두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그 여성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 밖으로 외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의자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히잡으로 온몸을 걸치지만, 근데 이제 손은 노출될 거잖아요. 손 노출되고 얼굴이나 눈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눈이 부도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야. 부도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거예요. 약간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남자들이 금욕을 지키지 못하도록 여자들이 신체 부위를 노출을 해가지고 유혹을 할수 있다. 약간, 근데 솔직히 손하고 눈만 보여도 넘어갈 수 있나? 근데 이거는요, 요즘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솔직히 이제 마스크 쓰면요, 사람의 얼굴 중에서 눈밖에 못 봐요. 눈하고 귀하고, 코랑 입을 못 보잖아. 턱선이 잘안 보이잖아요. 마스크 제대로 정석대로 쓰면.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좀, 사람의 눈을 보면, 시선을 보면, 그 사람의 첫인상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첫인상을 보이는 정도지,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부도덕을 유발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 특히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외모만으로 내가 좀뭐 사람이 외모적으로 좀 이쁘다고 해가지고 내가 푹 빠지고 넘어가고 막 그런 식은 아니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인성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자. 근데, 그래서 이 탈레반은요,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파키스탄의 군부 어용정당인 파키스탄 이슬람 회의의 지원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구성 멤버는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무자헤딘 세력하고요. 그리고 마드라사라는 학교에서 근본주의 신학을 준입했던 파슈톤족 출신 전쟁고아들이었던 거예요. 전쟁고아들. 불쌍하죠. 근데 어쩌다 불쌍한 사람들이 저런 쪽으로 주입이 돼가지고. 자, 근데 이제 탈레반은요, 하자라족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이 파슈툰족이. 그래서 하자라족의 완전 박멸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거야. 참고로 미얀마는 그 버마족이죠. 미얀마 그 군부 독재를 한 사람들은 버마족인데, 이 버마족도 사실 로힝야족의 박멸을 주장을 하면서 아웅산 수치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는 했지만 좀 논란은 있어요. 소수민족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탈레반은요, 다른 군벌들을 다 제압을 하고 1996년 9월에 카불에 입성해서 내전을 종식시켜요.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이 되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북부 동맹 세력이 점거했던 영토의 10%를 제외하고는 다 탈레반 세력으로 장악을 해요. 이 북부 동맹이 나중에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탈레반은 정권을 잡고 나서 변하죠. 이슬람권의 다른 이웃 나라들이 야, 저것들이 사람이냐 싶을 정도의 공포 정치를 유발을 하거든.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력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이슬람의 근본 경전이 코란 또는 쿠란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란의 뜻 자체를 너무 비윤리적으로 쓰기 시작해요. 예, 코란으로 통일을 할게요. 여기 그 표기를요. 코란으로 통일을 할게. 코란으로 통일을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슬람권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서서히 따돌림을 시켜요. 그 이유가 다른 아랍권 국가들은요, 다 왕정이에요. 입헌군주예요. 이런 나라들은요, 신정 국가하고는 좀 사실 거리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외면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란은요, 국교가 시아파예요. 시아파가 국교인데 탈레반하고 친해질 수가 없겠죠? 이란하고 탈레반하고 친해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란은 시아파라서 안 그래도 다른 이슬람권 나라들하고도 사이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란이 좀그 다른 뭐 스포츠 대회에서 좀안 끼는 나라가 대회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런 정도의 나라인데 하물며 이란이 수니파인 탈레반하고 친하게 지내겠어? 자, 그랬는데 이제 2001년에 그 2001년 기준으로 탈레반이 그 유엔 의석을 탈레반 출신이 차지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정작 그 아프가니스탄 대표하는 그 유엔의 의석에 나가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대표는요, 그 북부동맹 정부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북부동맹이 나중에 그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쪽 세력인 거야. 그리고 탈레반이요, 사우디아라비아랑 파키스탄에 걔도 자국 대사를 파견을 해요. 이거는 그나마 이두 나라가 봐준 거야. 그리고 파키스탄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를 빼고는 그렇게 정부가 통제력이 강하지 않은 나라거든요. 사실상 탈레반이 동해반쪽, 서해반쪽 하는 땅이거든. 그래서 탈레반이 나중에 미국하고 전쟁을 할때 다시 재기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파키스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통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기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자, 탈레반이 행했던 진짜 무자비한 짓 중에 하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었던 바미안 석굴을 폭발을 시켜요. 국제사회가 말렸어요. 그런데 2001년 3월 9일 이교도들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여기를 파괴해요. 다만 코란에 언급됐던 과거사 관련 증거들은요, 그 이것까지 파괴시키면요, 그 사실 그 과거사에 대한 증거 자료까지 없애면 그 비이슬람 신자들도 뭐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슬람이 과거사를 은폐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놔뒀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 와하브파가 있어요. 이 와하브파 성향들은요, 사실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억압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탈레반을 이때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해.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사실 그리고 바미안 석굴은요, 완전 파괴가 되진 않아서 그렇지 무굴 제국 아우랑제브 시대 때도 없애려는 시도는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때 이미 일부가 좀 망가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 그리고 탈레반은요, 이슬람의 수니파를 제외한
그 이외에 어떠한 종교도 허용하지 않아요. 이 나라에서요. 그 어떠한 종교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탈레반. 그리고 다른 방송이 일체 허용되지 않아요. 한 개의 방송 채널만 허용하고 24시간 동안 코란 경전만 강독하는 방송을 하는 거야.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아무리 성당을 다닌다지만요. 응? 내가 성당 다니면서 솔직히 24시간 동안 CPBC 가톨릭 평화방송만 볼순 없잖아요. 응? 물론 그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을 가끔씩 찾아보고, 뭐냐, 아니면 유튜브 영상 가끔씩 보고, 매일 그 TV 메인사 영상 정도는 그래. 매일 하루에 한번 정도 TV 메인사만 좀 매일 출석할 수는 있겠다. 응? 근데 그것도 아니면 그건 솔직히 그거는 좀 강요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 그 어쨌든 그렇고요. 대중매체 다른 종교 뭐 대중문화 가치관 인권도 없고 뭐 복장 음식 이런 거다 통제해 버리니깐요. 진짜 음식도요. 이슬람 율법에 안 맞는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 이슬람이 돼지고기 금지하는 거 알죠? 이슬람도 돼지고기는 못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나중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고 서구식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사상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 문화가 유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극장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다 없앴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이슬람의 근원인 사우디아라비아도 2019년까지는 극장이 없었어요. 얼마나 인권이 침해를 받았냐면요. 여자는요. 1도 못해요. 옷도 그 부르카. 그 부르카를 강제로 입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기본권이 다 박탈돼 있고 학교도 나갈 수 없고요. 사실 교육은 남자한테도 금지된데 그래도 의료, 교육, 법률 권리 이런 거다 없어요. 그래서 탈레반이 얼마나 모순된 법을 갖고 있냐면요. 여자는 남자 의사한테 진료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자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의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변호사, 여성 변호사 있어야 되는데 여성들한테 교육이 안 되니까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양산될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리고 외출은 남자 가족이 손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도요, 수염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 전통 복장을 강요를 당하고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아프가니스탄이 해외여행을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성지순례를 메카로 한번 가야 돼요. 1년에 한번 가는 건지 아니면 평생 중에 한번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무슬림의 의무를 이행을 못 하겠죠? 해외여행을 못 가는데 어떻게 메카를 가겠어? 어쨌든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스포츠는요 권투랑 축구만 할수 있어요. 근데 축구는요 아무 때나 못해요. 축구는 아무 때나 못하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시기에는 월드컵 이런 것도 예선 출전 안 해요. 물론 이제 남아공도 예전에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그 각종 스포츠 대회를 못 나왔던 적 있잖아요. 아프간도 그 인권위 탄압을 받으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IOC든 FIFA든 그 각종 스포츠 협회들이 다 출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럴 것 같고 오로지 권투는 일상적에서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축구는요
맨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국제대회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축구 경기 중에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 경기 중에 쉬는 시간에요. 공개 처형을 진행을 해요. 축구장에서. 아니면 축구장은요. 물론 축구 전용 경기장도 있겠지만 축구 전용 경기장보다 더큰 경기장이 주 경기장이 있죠. 운동장 트랙에 있는. 그주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을 진행을 해요. 사람들,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포 정치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 권투 종목에 IOC에서는 당연히 그 여성 탄압에 대한 인권 문제로 아프가니스탄을 올림픽 참가 금지 국가로 지정을 해놨겠죠. 옛날에 남아공처럼. 그런데 아시안 게임은 나갈 수 있다고 그래요. OCA에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에서 그 면도를 안 하면요. 그 얼굴에 난 상처 중에서 이 턱수염이 있는 부분은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채점에 지장이 있다고 면도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면도해야 되니? 그러면 우리 안 나갈게. 가된 거야. 안 나갈게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학 교과서는요, 좀 나체가 그려져 있다고 음란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걸 태워버려요. 근데 사실 그러기는 해요. 그 우리 유튜브에서도요, 그 약간 그 의학과 관련된 채널들이 일부 채널들이 노란 딱지로 지정된 채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산부인과 쪽 유튜브 하는 분들이나 비뇨기과 쪽 유튜브,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그리고 그 비뇨기과라고 부르는 거 맞죠? 아니면 비뇨의학이라고 불러야 되나? 어쨌든 그 비뇨기과, 그래, 비뇨기과라고 할게요.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쪽 유튜브 하는 분들은 노란 딱지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와이킹 산부인과 그 김지연 원장쌤 있잖아요. 김지연 쌤. 그 김지연 쌤 같은 경우도 그 뭐냐? 쉿 와이 그본 채널은 채널 자체가 노딱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세컨 채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하고요. 그 1996년에서 2001년까지 그래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우국이라는 정부가 세워져요. 자, 그런데요. 통일 이슬람 구국전선이라는 일종의 북부동맹 저항 세력이랑 계속해서 내전을 벌였고요. 네. 그래서 그 2001년부터 미국이랑 아프가니스탄이 그 전쟁을 일으켰죠. 전쟁을 일으켰고, 그,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임시행정부가 세워져요.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미국이랑 아프가니스탄 전쟁, 여기서부터는 분량이 좀 긴데요. 여기서부터는 분량이 좀 길어가지고, 1부에서 잠깐 끊고, 2부에서 가도록 할게요.